반갑습니다. 아, 예측 가능한 명확한 단기 악재로 인한 주가 하락은 아, 뭐 웬만하면 언제나 매수 기회가 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아, 상황 아, 한번 좀 살펴보고 기회로 볼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가가 아,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 좀 있죠. 미중부의협상이라는 아주 좋은 호재가 어, 좀 뒤덮이면서 어, 사우디 석유시설 테러로 인한 국제유가 19% 폭등 어, 이런 부분이 어, 이런 악재로 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주 큰 호재가 어, 잠시 지나가는 먹구름에 어, 살짝 덮여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먹구름이 어, 석유 시설 어, 사우디 석유 시설 테러로 인한 국제유가 1 9 폭등. 자 이런 먹구름 이렇게 이 덮고 있죠. 요 바로 밑에 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어, 스몰딜까지 어, 예측이 되고 있는 아주 큰 어, 이런 어, 태양과 같은 호재가 여기 있습니다. 자 먹구름이 이제 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상당히 흐리죠. 요 먹구름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이런 부분은 어, 지금 이제 복구가 되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단기 악재다라는 것을 어, 그냥 뭐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 먹구름이 계속해서 태양을 가릴 순 없죠. 어, 이 구름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름이 뒤덮였는데 지나가는 시간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좀 빠르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16일 오늘이죠. 오늘 3분의 1 정도 복구가 된다고 하면 뭐 늦어도 어뭐 이번 주 안에는 복구가 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 복구가 점점 되고 있는데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가 딱 되었을 때어 이게 완전히 거칠 거냐 아 그렇다고 어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되어 가면 국제유가는 어, 복구가 되어 가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19% 폭등한 부분도 보면 단기 어, 투기 세력들이 갑자기 확 들어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구가 좀 마무리가 되어 가면 이국제유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그러면 이 먹구름이 다시 사라지고, 어, 요 밑에 있는 미중무역협상 스몰딜, 뭐 이러한 어, 아주 좋은 호재, 이런 태양이 다시 어, 떠오르겠죠. 자, 그러면 이 먹구름은 어,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단기적인 악재로 인한 주가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 그 부분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아, 그랬으면 그러한 단기 약재가 사라지면 다시 주가가 어, 고기를 다시 들겠죠. 자, 그런 종목들을 어, 찾아서 언제쯤 어, 이 먹구름이 어, 거치겠구나 어, 하는 부분을 예상을 하면서 어, 이렇게 매수를 하면 어, 단기적으로도. 어좀 좋은 어, 이런 투자 성과를 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자그첫 번째 종목으로 어, 테스를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뭐 이런 부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어, 또 이렇게 좋은 어,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이 반도체 주들이고 전방산업 주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 테스, 어, 지금 한번 보시면. 자, 테스가, 어, 삼중바닥을 만들어주고 급등을 했죠. 어, 급등을 하고, 어, 4일 잘 버텼죠. 잘 버텼다가 지금 이제, 어, 저런 테러 건이 없었다 그러면, 어, 지금 미중무기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미 증시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쉬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지금 이제, 어, 시가는 조금 높게 시작했지만, 어, 저런 부분, 어, 테러 부분이 국제유가 상승을 어,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어, 이런 부분이 악재로 돌변하면서 어, 이런 호재가 완전히 뒤덮혀 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온 폭이 지금. 4%나 되고 있죠. 자, 4%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4일 조정하고, 미국 시장 보면서, 설 연휴 끝나,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야지 하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느닷없이,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방향을 바꿔버렸죠. 흐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4%나 내렸죠. 60일 선딱 터치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복구 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 어좀더 이제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기에 지금 하루에 4% 다고 하면 어 요런 종목들은 상당히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 저런 먹구름이 단기 이슈 기 때문에 어, 사라지게 되면 다시 이제 미중부의 협상이, 아 어, 또, 어, 각종 언론에, 어, 이렇게 많이 하자가 되겠죠. 자, 회자가 되면 다시 이제 그런 부분이, 어, 호재가 또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오르고 조정을, 어, 어, 요 정도 받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 돌발학자가 하나 끼어들면서, 어, 한번 더, 조금 더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런 어, 상태에 있는 종목들은 어, 상당히 어, 이런 단기 악재를 어,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어, 그런 어,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올라가겠죠. 저, 단기 악재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 거는 누가 봐도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어, 다시 그 악재가 없어지면...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뭐, 내일까지 지속될지, 모레까지 지속될지, 그 다음까지 지속될지,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일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겠죠. 그거는 뭐,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알 수가 없겠지만, 바로 내일을 내다보기는 힘들어도, 어, 조금 뭐, 뭐, 일주일, 이주일, 어, 중기로 본다고 해도,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어, 이단기약재는 사라질 거고, 어, 원래 있는 그 호재들이 어, 다시 나타나게 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런 시점에서, 어, 바라본다고 하면, 어, 이런 단기약재로, 어, 올라갈 자리에서 단기약재로 인해서 크게 지금 4는 크죠? 이 정도로 조정받고 있는 요런 테스, 어, 좀 분할로 해서, 어, 이렇게 공략해보기 좋은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죠. 자 SK 하이닉스도 일단 어, 가장 어, 좋은 부분은 하락폭이 좀 크다는 겁니다. 3%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이 단기 악재를 이용해서 어, 많이 올랐던 부분 어, 지금 상당히 크게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악재가 거치게 되면 어, 다시 재갈길 가겠죠. 자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단기적인 악재는 주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은 내일까지 할지 그 다음 날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단기, 약재로 크게 하락 하고 있는 이런 종목 들은 단기 적인 중기 적인 시각 으로 본다. 그러면 딱 매수 하면 이렇게 해서 조정 을받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 겠죠？그러면은 어 상당히 좀 괜찮 지않 을까？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삼성전기 참 불운한 종목입니다 보면은 이건 뭐좀 올라가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모든 게다 완벽하다 싶으면은 또 거기에 또 악재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죠 어, 상당히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어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성이 강해진 종목이다라고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어도 뭐한1% 정도에서 버티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삼성전기는 뭐 내려올 만한 이유가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단기 악재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치고, 어, 저항을 받고, 5일선에서 지지받고 이제 올라설 자리에서 어, 지금 밑으로, 어, 좀 방향을 바꿨죠. 자, 바꿨지만, 어, 지금 마찬가지로, 어, 이러한 부분이, 어, 결국은 이제 며칠 내로 사라질 악재죠, 이거는. 복구가 다 되면 이제, 어, 또 서서히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 국제유가는또 안정을 찾아가겠죠. 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역 협상이 다시 떠오르는 태양으로, 어, 전면에 나서게 되면, 어,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어, 다시 올라가는 어, 그런 모멘텀으로 어,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르고 나서 5일째 지금 옆으로 기고 있죠 기다가 오늘은 밑으로 좀 내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일선 하고도 어, 만날 가능성이 어, 좀 있.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저희 단기 약제가 오늘로 마감될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그런 단기 약제로 인해서 단기 돌발 약재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기 지금 만약 에 여기에서 2% 3% 정도 내려와 주면. 정말로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이닉스 따라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쭉 가다가 지금 이제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방향이 좀 바뀌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단기 악재가 좀 거치면 다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종목들 좀 살펴보면 이렇게 오늘 갈 자리였는데 가지 못하는 저런 석유 시설 파괴 때문에 가지 못하는데 그 가지 못하고 거꾸로 가는데 좀 심하게 거꾸로 가는 그런 종목들을 딱 잡아가지고 공략하기에는 어 상당히 뭐 리스크가 별로 없는 어, 그런 투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북주들은 지금 이제 이 상당히 어, 메이저 세력들이 개인 큰 손들하고 또 이제 뭐 외인 기관도 있겠지만 특히 이 개인 큰 손들이 어, 상당히 지금 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좀 많이 올라 버렸죠. 좀 많이 올라 버려서 어느 시점에서 어, 한번 또 조정을 보이고 또 갈지 아니면 좀더 올린 후에 또 횡보를 할지 뭐 이렇게 눌림목을 주지 이런 부분을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 바닥권에서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변동성을 보고 또는 아니면 어 이제 연말까지 3개월 남았죠 3개월 정도 보고 베팅을 한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워낙에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좀 안정적으로 어 이렇게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 본래 본인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냥 가는 게좀 좋겠죠. 이렇게 이제 단기 악재를 어, 조금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스탠스를 잡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어, 나쁘지 않은 어,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저희 테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죠. 요런거 아주 좋아 보입니다.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부분 어, 상당히 좀 악재가 거치게 되면 다시 뭐재갈 길을 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측 가능한 명확한 단기 악재는 어, 항상 매수 기회였던 경우가 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